깨꽃이 떨어지고 나서 또 떨어진 깨를 베고 난 자리에 또 깨가 꽃이 피었네요. 아,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네요. 그 곁에 또 보라색 나팔꽃도 같이 구색을 맞췄는데요. 예쁘죠? 이제 이것은 갈아서 이제 봄동 심을 거예요. 여기도 염소 사료를 먹일 봄동을 겨울년에 우리 염소들이 먹을 봄동을 부지런히 뿌려둬야 겨울철에 풀이 생풀이 없을 때 이들이 조그만 것들도 섬세하고 예뻐요. 이런 조그마한 풀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예뻐요.